초등학교 정광우입니다. 오늘은 숨쉬는 곳에서 잘 쉬자라는 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또 오랜만이죠. 요즘 또 많이 좀 요번에도 이제 책을 내고 하면서 되게 좀 많이 바빠서 제가 또 이제 강의를 찍지 못하게 됐는데 조금 이제 강의를 또 이제 찾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강의를 또 놓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의를 찍어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꼭 이 강의를 보신다면 꼭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은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악보를 보고서 이제 연주를 하잖아요. 연주를 할 때 그 숨을 쉬어야 되는 곳이 악보에 다 있어요. 그게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도 다 있는데 그것들을 지키지 않고서 연주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통 4분의 4박자일 경우에는 짝수로 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분의 4박자 노래 같은 경우는 이제 4마디, 보통 이제 작곡가가 노래를 만들 때 다 작곡가별로 다르지만 보통 4마디를 한 프레이즈로 이제 잡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숨이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 한 4마디 정도, 물론 노래가 또 빠를 경우는 조금 더 될 수도 있지만 느릴 경우는 또 4마디가 굉장히 또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짝수로, 그래서 2마디 정도 하고 쉬시거나 아니면 4마디 정도 하고 쉬시거나 그렇게 숨을 좀 쉬어주시면 훨씬 좋다. 그리고 내가 이제 반주기를 맞추거나 뭐 어떤 음악에 맞춰서 내가 연주를 해야 될 때 숨을 쉬는 것들을 조금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쉬어야 되나 싶은데 보통 이제 우리가 연주를 이렇게 쫙 하다가 보면 너무 그 박자를 꽉 채우면 또 좋거든요. 꽉 채운 것도 되게 좋은데 숨쉴 틈조차 주지 않을 만큼 꽉 채워서 연주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 숨 쉬었죠? 그렇죠?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게 숨을 쉬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학교 종이 땡땡땡 여기서 쉬어도 돼요. 그죠? 여기서 숨이 모자라면 어떻게 여기까지 쉬어야죠. 근데 여기서 숨 쉴 때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이런 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뒤에 그 박자가 있어요. 학교 종이 땡땡땡 하는 그 맨 마지막 요 박자 부분을 만약에 요 박자가 뭐 두 박자다 아니 한 박자다 그러면 요거를 조금만 더 짧게 해주시고 숨을 좀 여유있게 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그쵸? 이렇게 숨을 좀 내가 여유있게 쉬어줘야 노래도 여유있게 가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는 것도 굉장히 좀 여유있게 쉬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숨을 쉬는 것도 제대로 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상태에서 쉬게 되면 노래가 이상해져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이상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숨을 정확하게만 쉬어줘도 노래가 바뀌어요. 숨을 제대로 쉬고 여유있게 쓰시고 최대한 많이 들어마시고 내가 남아있는 호흡이 있더라도 뱉고 들어마시고 그런 충분한 호흡, 그 숨 쉬는 거에 대한 여유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숨 쉬는 것만 잘해도 곡에 대한 느낌도 달라지고 훨씬 더 내가 연주하는데 덜 힘들게 연주를 하실 수 있다 라는 거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좀 강의가 이제 조금 더 다양한 레퍼토리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더 배우고 싶어하는 것들 어떤 주제를 저한테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보고 또 강의 주제로 또 이렇게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강의를 보셨으면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네이버 밴드도 있어요. 네이버 밴드 색소폰 학교 검색하셔서 친구 추천 아니 저기 밴드 가입 하시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광우였습니다.